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 바이오스에서 꼭 설정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UEFI, 보안 부팅, TPM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설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컴사부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여기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바이오스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바이오스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이 쭉 나타나는데 이렇게 스크롤을 하다 보시면 PC 유저 보수 편 2회차에 제조사별 바이오스 들어가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LG, 삼성, 델, HP 그리고 조립 PC까지 바이오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는 분은 당연히 보실 필요가 없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뿐만 아니라 바이오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UEFI 설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PC를 처음 구매해서 아직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바이오스 초기화를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기화 메뉴는 대부분 화면 가장 오른쪽에 있고요. 기본값 복원 또는 UEFI 복원 혹은 바이오스 복원, 초기값 복원 이런 메뉴명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초기화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현재 윈도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장치에서만 기본값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설치해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던 분은 초기화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UEFI 관련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마다 메뉴 위치나 메뉴명이 다르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최대한 비슷한 메뉴를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제 메인보드는 MSI에서 만든 B450M 몰타라는 모델입니다. 고급 메뉴를 클릭하고 이 메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Windows OS Configuration 또는 OS Config, OS Configuration 이런 이름을 가진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BIOS UEFI CSM 모드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 항목이 UEFI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설정이 안돼 있다면 이렇게 UEFI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처음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CSM으로 돼 있던 분은 윈도우 10을 CSM 상태에서 설치했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UEFI로 바꾸시면 그다음부터는 윈도우 10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전 시간에 설치 USB 만드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윈도우 11을 설치 도우미 방식으로는 설치하실 수가 없고 설치 USB를 가지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부팅 메뉴를 찾아서 들어갈 거예요. 저는 여기 있네요. 얘를 클릭하고 부트 옵션이란 메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부트 옵션 첫 번째를 클릭해서 이 부팅 장치를 UEFI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미 UEFI로 설정되어 있는 분은 건드리지 말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보안 관련 옵션은 고급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쪽에 없는 분은 시큐리티 또는 보안 쪽을 찾아보세요. 자, 얘를 클릭하고 나서 윈도우 OS 컨피그레이션, 아까 UEFI 설정하던 이 메뉴 안에 보안 옵션이 들어있어요. 자, 클릭하고 들어와서 여길 보면 Secure Boot라는 옵션이 있죠. 얘를 클릭하고 다시 Secure Boot 쪽을 보니까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활성화로 바꿔줄 거고요. 혹시 옵션을 변경했을 때 뭔가 묻는 창이 나타나면 예 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장치가 아마 재시작될 겁니다. 그럼 다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 메뉴로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옵션을 활성화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보안 부팅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바꿔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 메인보드는 Security라는 항목 쪽에 해당 메뉴가 들어있고요. Trusted Computing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AMD FTPM 스위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Dis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다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TPM 버전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Firmware 버전은 그 아래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저장하고 바이오스 화면을 빠져나오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윈도우 11을 설치해 볼 건데, 윈도우 도우미를 이용하는 방법과 설치 USB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VMware에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